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고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식사요법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요법, 어제 이제 먼저 수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영양사 전체적인 개론은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자, 먼저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요법은 1교시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1교시 과목 중에서 두 번째 연결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영양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학에 먼저 들어가는 과목이 생리학까지 연결해서 여기에서 육식문화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나오는 거에서 영양 판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판정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 판정 교육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해서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에서 45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40에서 45문제로 해서 여기 파트에서 또 60문항 이렇게 해서 1교시 부분이 120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영양학 과목에서, 영양사 시험에서는 이쪽 영양학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식사요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양사라는 면허증을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양사라는 면허증을 받는 데 있어서 합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려면은, 제가 항상 이제 첫 주차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전체적인 과목에서 60% 이상, 그러니까 전체 과목에서 과락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큰 단락, 과락, 여기에서 한 단락, 여기 전체에서 또 한 단락, 그 다음에 2교시 해당이 되는 과목에서 또 식품학 조리원리 파트에서 40문제에서 한 단락, 단체급식, 식품위생 또 들어가는 데서 한 단락, 이렇게 해서 크게 4개 카테고리에서 40% 이상씩 맞아야 되는 과락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험 공부를 할 때는 제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논문을 쓰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고민해 놓은 것들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아, 이건 내가 논문으로, 내가 내 분야의 연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수험 공부로 들어가실 때는 이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하대, 이 과목에서는 기존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하셔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험에서는, 수험 파트 부분에서는 이걸 뭐 싸그리 그 공부에 대한 호기심, 새싹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아니라 공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험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식사요법 파트는 1교시에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일단 시작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그 8주에 걸려서 이제 걸쳐서 이제 이론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론 수업 동안은 일단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론이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은 문제 풀이 시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면서 이제 12월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시간이 5월이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동안에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반년에 해당이 되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미리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때 해당이 되는 5월, 6월에 해당이 되는 8주 동안만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 뒤쪽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여기 기간에 슬렁슬렁 해놓고 나면은 딱 8주가 지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것만 깨닫게 돼요. 공부해야 될 거 엄청 많구나. 어렵겠구나. 이 스트레스만 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기까지 시험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론을 듣는 동안에 7월 8월이 아니죠. 5월 6월 동안에 8주간의 이론을 듣는 동안에 그때 열심히 체크해 놓으세요. 열심히 기록해 놓으시고 예습하라는 얘기 안 해요. 예습 안 하셔도 되고요. 제발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그날 그날. 내가 체크해 놓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적어도 내가 이거 왜 기록을 해놨지? 왜 중요하다고 별표 해놨지? 하는 것들만 기록하시면서 당일에 해당이 되는 내용만 복습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냥 조금 조금씩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뭐 독서실 가지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5월, 6월에 이론 수업 잘 들어놓으시고 나중에는 그거에 맞춰서 문제풀이 나중에 이제 10월쯤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챙기시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돼요. 매일 뭐 몇 시간씩 독서실 들어가시고 끊으시고 이럴 필요까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쉬웠어요. 근데 제가 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한 분들한테 쉬운 거지 공부를 안 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안 쉬운 문제인지 판가름할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웠을 때 공부를 했었을 때 쉽다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정확하게 한다. 5월 6월에는 그리고 성실하게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잘 따라온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슬럼프가 오더라도 이겨낸다고 생각하시고 나서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가서 12월에 시험 보고 무조건 합격증 받는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복습하고 좀 얘기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인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또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성인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칭찬받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칭찬 누가 안 해줘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칭찬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지금 여기 실강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주에 해당이 되는 수업 동안에 지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들었고 나 8주 뒤에 나한테 선물해 줘야지.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보상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인강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밀리지 않고 잘 듣고 인강으로 들었을 때 선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열어주고 나는 두 번, 세 번까지 더 들어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강분들 같은 경우에 막판에 막 이제 막 항의글도 들어오고 난리예요. 왜냐면은 우리 학원 교재에 뒤쪽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잖아요. 문제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정답 정리를 안 해놔요. 저도 따로 정답 정리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서야 이제 답이라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답 알려달라. 답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도 없냐. 뭐 이제 뭐 땡땡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욕하고 항의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답 의미 없어요. 답이 뭐 1번에 4번이고 2번에 3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도출을 하려면은 이 공부가 되어 있었을 때 그 답을 추론해 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나 끝까지 갈 수 있어. 나 끝까지 잘할 수 있어. 나 이번에 뭐 누가 남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뭐 야 그걸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이제 해? 라는 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해서 이번에 합격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영양사 시험 재수생이거든요. 첫 번째 때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이제 시험 3주 전쯤에 딱 앉아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저희 땐 되게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3주 전쯤에 딱 앉아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딱 영양학부터 나오잖아요.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쫙 넘기는데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쫙 넘기는데 생화학 뭐가 뭔지 더 모르겠어. 쭉 끝까지 이 과목 패스, 이거 패스, 이거 패스 끝까지 딱 넘기는데 한 15분 걸린 거예요. 안 되겠다. 내년 패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 봤었거든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야 나 수석이다 막 이랬어요. 알 바 없잖아. 내가 수석인지 아닌지 누가 알 거야. 나 합격했는데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다 그냥 수석이라 그러세요. 근데 요즘은 나와
요즘은 돈 700원, 800원 내면은 전부 다 내 점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수석인지 다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나오는데 그때는 없었거든, 저희 때는. 그래서 합격하면 다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석이라고 제가 뻥치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끝까지 본인을 믿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해볼게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제가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 과목의 차례를 꼭 보세요. 차례. 그리고 큰 제목. 1번이 뭐였고, 이 1번에 뭐가 뭐였고, 여기에서 1번이 뭐였고, 여기에서 1, 2, 3, 4가 뭐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큰 제목을 알고, 이렇게 얘를 흐름을 알아야지, 얘만 열심히 외웠는데, 얘가 얘를 물었는데 이걸 물은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할 때는 여기만 됐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큰 제목이 뭐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 그래서 도대체 식사요법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또 실강으로 오신 분들, 또 인강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난 공부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은 같이 또 이제 스터디도 하시고, 같이 물어봐 주기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우리 학원 카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여기 학원 교재 보시면은 또 카페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서 위생만점,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으니까 저도 또 중간중간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윈윈 하시면서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례 부분 먼저 봐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먼저 1장부터 보세요. 1장 보시면 오늘 1장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나왔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지를 주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전에는 시험이 모든 국가 의료 시험이 1월, 2월에 있었어요. 근데 12월 달로 시험이 넘어온 지가 이제 3년째가 됐어요. 올해로 4년째가 됐고요. 그전에는 1월 말, 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년째, 올해로 4년째, 바로 12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험지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험지를 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과목에서 정확하게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요법의 개요 파트에서 대략 6문제 정도가 나와요. 오늘 부분에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2장에 해당이 되는 위장관질환에서 4문제 정도. 그 다음 간, 담낭, 췌장질환에서 4문제, 비만, 그 다음에 식이이상증, 이러한 체중조절과 관련된 파트에서 3문제 정도, 그 다음 당뇨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6문제 정도, 그 다음 심장, 그 다음 혈관, 이상지질혈증 이쪽 파트가 5문제, 그 다음 신장, 사구체 신염, 신부전, 신결석 이쪽 파트가 4문제 정도, 빈혈 파트 1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뒤쪽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암 문제가, 우리나라 사망 1위가 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문제가 꼬박꼬박 2문제씩 나와요. 암 2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 면역 파트, 뭐 또 면역은 알레르기 문제라든지 수술, 화상, 그 다음에 또 요즘에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하고 관련돼서 또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3문제 정도 이 파트에서도. 그 다음 신경계 및 골격계 질환을 해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질환 내분비 조절장애로 두 문제 정도 해서 이쪽에서 문제들이 또 여기 또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또 조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식사요법 파트에서 대략 40문제에서 45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큰 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보시면은 식사요법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때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임상영향학이라는 과목도 있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임상영향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하고 많이 더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은 생리학하고 더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연결해서 그 다음 들어갈 부분이 바로 위장관질환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었을 때 구강에서부터 음식을 저작작용을 해서 식도를 지나서 음식물이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항문을 지나서 음식물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생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느냐, 어떠한 호르몬이 작용을 하느냐, 이러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임상영양학에서는 만약에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용이 이상이 돼서 발생을 하였느냐, 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어? 라는 기전을 찾는 거예요. 기전, 원인. 원인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임상영양학은 이거에 관련된 원인을 찾는 데 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그렇게 해서 위염이 발생을 했어, 장염이 발생을 했어, 변비가 발생을 했어 라고 했었을 때 이 질환들이 각각의 발생되는, 그래서 생리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식사요법이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 변비가 생겼다, 크론병이 생겼다,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겼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요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로 할 거야? 약물로 할 거야? 식사로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수술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거예요. 약물은 약대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료할래? 식사를 통해서 치료할 거야. 이게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식사요법에서 배우는 것은 그 질환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전. 그러다 보면 생리학적인 것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위염, 당장 급성 위염으로 막 구토 증세가 있고 막 너무 통증이 심해. 이 경우에 당장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음식 먹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초기에는 음식을 안 줘. 절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회복에 따라서 죽부터 먹이잖아요. 탄수화물 시기부터 먼저 먹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섬유질 많은 거 주면은 일단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섬유질 많은 것들은 제한시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인들을 이제 점점점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로 구강의 문제, 식도의 문제, 위의 문제, 소장의 문제, 대장의 문제와 관련된 파트를 우리가 위장관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또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에서의 담즙을 만드는 간에서의 대사가 또 필요해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다 저장을 해요. 췌장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간, 담낭, 췌장 질환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소화기계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간이 기능을 못했을 때, 담낭이 기능을 못했을 때, 췌장이 기능을 못했을 때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때 식사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다음, 심장이 있게 되고 심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좌심실로부터 지금도 끝없이 계속해서 맥박은 뛰어야 되고 심장이 멈춘다. 이게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뿜어야 돼요. 혈액 펌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여기 동맥에서 받는 압력, 이것을 바로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고혈압. 정상보다 낮아? 저혈압. 여기 혈관에 있어서 딱딱해지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 동맥경화. 이 혈액 성분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 중성지방이 높아졌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네? 이상지질혈증.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심장이 펌핑을 못해? 여러 가지 발생되는 심장이 혈액순환을 하지 못하는 우열성 심부전. 우열성 심부전에 협심증도 있고 심근경색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러한 심장순환계에 관련된 질환들을 그 다음 챕터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당, 혈액 속의 글루코즈, 혈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혈액 속에서의 혈당이 바로 에너지 대사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능을 하려면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인슐린의 기능을 못하는 타입 1 당뇨 환자, 비만으로 인해서 췌장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글루코즈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감지를 못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서 글루코즈를 대사를 시키지 못하는 타입 2 당뇨병 환자들,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사, 어떻게 식사요법을 줄 것인가, 당지를 줄 거야, 제한시킬 거야,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당뇨. 당뇨 환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대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뇨 파트는 좀 어렵죠. 대사 관련된. 그래서 당뇨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신장질환이에요. 신장질환이라는 것은 바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신장 두 개가 있고요. 신장에서 나오는 소변을 받는 수뇨관, 수뇨관에서 나온 소변을 모아놓는 방광, 방광에서 나온 소변이 빠져나오는 요도, 이 전체를 비뇨기계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키드니, 이 신장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신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을 걸러서 버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기능을 못했을 때 사구체 신염, 신부전, 신증후군, 그래도 안 되면은 투석, 그래도 안 되면 신장 이식, 여러 가지 이것들에 배우는 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쭉 배워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발생을 했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었는지,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줄 것인지, 이게 식사요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부분이 바로 식사요법이구나 라고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들어가실 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차례를 항상 먼저 보세요. 차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과목에서의 차례는 어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에서 차례까지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이 제1장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들어갔어요. 자, 제가 그 들어갈 때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최근에 다섯, 여섯 문제씩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영양 관리 과정에서 꼬박꼬박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영양 관리 과정. 그래서 Nutritional Care Process, 영양관리 과정. 이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영양관리 과정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관리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걸로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병원식, 병원식이라고도 하고 병인식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병인식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환자식으로 주는 치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식에 관련된 것들이 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양지원법으로 해서 환자가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강으로 밥을 먹지 입으로 먹고 장에서 소화흡수를 시키게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경관급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나온 적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나오냐면은 요즘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분들께 실제로 경관급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관급식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경관급식법 또 이것도 안 될 때는 정맥영양법으로 해서 이게 영양지원법이 예전엔 안 나오던 파트였어요. 최근 2년, 3년 이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제 영양지원법 파트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교환공표 교환표를 이용해서 에너지 계산하고 하는 것이 또 꼬박꼬박 나오죠. 그래서 바로 제1장에서는 키워드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영양관리 과정, 병원식, 영양지원법, 식품교환표 이거를 반드시 내가 다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겠다 생각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큰 제목을 보라 그랬죠. 큰 제목. 자, 보세요.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영양사의 단독 영역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의사의 진단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자 질병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식사요법은 일반인이 대상 아니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양학이나 단체급식이에요. 단체급식이 일반인이고 식사요법은 말 그대로 환자 대상이에요. 환자 식사요법은 그래서 환자의 질병의 종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양 대처 식사의 실천으로 자 내가 밑줄 쳐보세요. 식사요법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식사요법의 목적이라는 거.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영양 관리 과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식이야. 미국 영양사, 미국에서 이제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 관리 과정, Nutritional Care Process.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NCP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 프로세스가 틀려. 이러지 말고 이걸 좀 체계화 좀 시키자. 모든 병원이 똑같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영양 관리 과정 및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 그래서 이건 임상 영양 관리와, 임상은 환자잖아요. 그죠? 환자와 관련된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서 바로 임상 영양과 영양 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NCP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순서 물어보는 거, 먼저. 이 NCP의 순서가 옳게 된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 봐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자료를 통해서 판정을 해야 돼요. 영양 판정.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이 환자가 지금 과영양 상태다, 불영양 상태다라는 진단. 그리고 고지혈증이네, 고티지혈증이네, 혈당이 너무 낮네, 높네, 이걸 진단을 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진단.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밥을 세 그릇 먹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다 먹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중재, 영양 중재.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과일도 먹을 때는 반 개씩만 드시고요. 식사 사이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달 뒤에 혈당의 변화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세 달 뒤에 이 사람의 혈당 변화를 살펴봐요. 그래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이제 또 계획을 세워주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을 시켜줘요. 이 단계, 네 단계 순서 알아놓기. 자,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중재,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순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실 때는 같이 입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내가 내 소리를 내잖아요. 그것도 내 귀를 통해서 내 뇌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소리를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각인이 돼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공부라는 것의 경우에도, 왜 우리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치매의 경우에도 최근의 것은 기억을 옛날 거는 기억을 하는데 최근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옛날 거는 되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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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씹어서 옛날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최근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 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옛날 거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60년 전에 거는 다 기억을 해. 그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시고 제 강의 듣잖아. 이거 앉아만 있는 거지 공부한 거 아니거든. 왜냐면은 영상 보고 강의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뇌에서 앞쪽에 전두엽을 써야 돼요. 이게 공부인 건데 영상으로 듣거나 소리로 듣는 것은 후두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앞쪽으로 전달을 바꿔야 돼. 전달을 바꾸려면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내 스스로가. 그래서 쓰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쪽으로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제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12월까지 끌고 가려면은 당일에 이걸 앞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왜 써놨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써놨을까? 그래서 이거 내가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 영양관리 과정은 순서가 중요하대. 이거를 오늘 공부하시고 오늘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지를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스케치북 이런 거 흰 종이 하나 크게 펼쳐놓고 나서 오늘 키워드 네 개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네 개의 키워드를 써놓고 나서 크게 펼쳐놓고 나서 NCP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쭉 써보는 거예요. 순서가 뭐였지? 그 중에서 영양 판정이 뭐였지? 진단이 뭐였지?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나서 넘겨봤을 때 내가 몇 개 단어나 썼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떠오르는 거 나중에 체계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 거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기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버려버려요. 그래도 돼. 그때는. 그때까지만 기억을 끌어놔. 6개월간만. 그러려면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시고 이런 것은 전두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 후두엽이에요, 후두엽.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말하고 내 목소리로 말하고 제일 좋은 것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내가 오늘 강의 시간에 들은 거 얘기해 줄게. 앉아봐. 인형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든지 강아지 데려다 놓고 얘기하든지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체계적으로 내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자기 거를 녹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녹음을 해서 뭐 내가 들어보는 방법 있잖아요. 녹음해서 내가 오늘 중요한 키워드 한번 들어보기. 내가 뭘 빠뜨렸지? 요즘 핸드폰 이런 게 옛날에 쓰기였지만은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 내가 녹음해서 어떤 부분 빠뜨렸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공부 방법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단계에 내게 알아놓기. 그러니까 소리 계속 내서 같이 읽으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영향 판정. 두 번째 단계, 영향 진단. 세 번째 단계, 영향 중재. 네 번째 단계,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맨 처음에 밑에 그림 봐보세요. 영향 검색. 영향 검색이란 단어 있는 거 눈에 한번 봐보세요. 영향 검색. 영양 검색을 통해서 이 환자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굉장히 그 이 환자는 당장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이 이러한 사람을 의뢰를 받았어. 그러면은 빨리 이 사람 판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영양 중재를 해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자꾸 눈으로 익숙하게 자 넘겨보세요. 먼저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영양 판정이야. 영양 판정은 뭐냐? NCP의 첫 번째 단계로 영양과 관련된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한테 다이어터리, 식사조사, 어제 하루 종일 드신 거를 자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알코올은 얼마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육류는 얼마나 드세요? 뭐 이런 것들, 식사조사. 그 다음에 환자 과거력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신체계측,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생화학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엑스레이 뭐 쭉. 그 다음에 임상조사, 머리카락, 부종 여러 가지 보는 거 다섯 개 영역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첫 번째 1번.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조사. 왜 우리 건강검진하러 갈 때 문진표 써서 가죠. 그러니까 전에 뭐 가족, 직계가족 전에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직계가족 중에 뭐 암 환자가 있느냐 이거 체크해 가는 거 있죠. 그거예요. 사회력 및 병력조사. 이런 거 체크해 가는 거. 그다음에 교육 수준, 뭐 직업 정도 이러한 것들도 물어보는 게 사회력 병력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신체 계측, 키, 몸무게, 상완둘레, 뭐 피부 두겹 두께 여러 가지 신체 구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생화학적 검사 같은 경우에가 체단백, 단백질, 내장 단백, 면역 기능, 질소 균형 여러 가지 환자의 영양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밑줄에 놔보세요.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저 건강한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알부민 수치가 3.2고 건강하다고 주장한 사람의 알부민 수치는 2.5야. 누가 봐도 혈액검사 결과 이 사람은 안 좋아,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생화학적 검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며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생화학적 검사. 약물과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또 환자가 체내 수화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인바디 측정 하시잖아. 했었을 때 인바디 측정도 운동 전에 했는지 운동 후에 했는지, 내가 소변 보러 가기 전에 했는지 소변 보고 난 다음에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변 보기 전에 해버리게 되면은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지방량이 훨씬 많이 나와버려. 물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라 라는 거예요. 생화학적 검사는. 다음 식사 섭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24시간 회상법은 어제 아침부터 어제 저녁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뭐 드셨는지 쭉 물어보는 거. 식사 섭취량을 직접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라는 것은 육류를 일주일에 몇 회나 드세요. 어류는 몇 회나 드세요. 알코올은 몇 회나 드세요. 빈도 말 그대로 몇 회를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식사 일기 3일치를 써와 보세요. 일주일치를 써와 보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 식사 일기.
에너지 계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음주,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의치 사용 여부라고 했잖아요. 노인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의치 사용 여부가 실제로 치아가 없게 되면 저작작용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음식 섭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입맛의 변화, 미각의 상실 정도, 또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저는 제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육류는 먹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식사 섭취 조사 알아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임상 조사 같은 경우에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게 되면은 머리카락 염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뭐 체중 조절을 했더니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져버렸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머리카락 피부가 윤기가 없고 그 다음에 거칠거칠해지고 여러 가지 각화, 탈모, 탈색, 염증, 변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증 같은 경우에도 그 피부 염증도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비만이 발생했었을 때 염증 확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러한 것들도 염증도 전체적으로 눈을 통해서 염증은 다 눈에 보이잖아. 아, 이 사람 좀 몸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종, 통증 이러한 것들도 이제 눈으로 의사가 보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임상조사 다섯 개가 있어. 영양 판정법 중에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 사회력 병력, 신체 계측. 자, 비교적 객관적인 것이 생화학 검사. 식품을 알아보는 것이 식사 섭취 조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조사.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두 번째 진단을 해요. 진단. 영양 판정에서 발견된 영양 문제에, 이 사람 봤더니 자기는 최근에 체중이 엄청 많이 늘었대.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식사 섭취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음료수를 10캔씩을 먹어. 근데 그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음료수를 봤더니 전부 다 탄산음료에 고액상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료였어. 근데 저는 밥 안 먹어요 라고 했는데 음료를 잔뜩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원인을 찾아낸 거지.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 혈당이 엄청 오르고 있으면서 염증이 계속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래서 임상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하고 기술한다 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의 문제점은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였구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그 운동 뒤에 음료수는, 자기가 이 사람이 음료는 살이 안 찐다라고 착각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렇게 해서 염증이라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증후 증상이. 이러한 것들을 이 영양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이거였다. 원인은 이거였다. 이 사람은 이미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 혈액검사 결과.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섭취 부분에서, 임상 부분에서, 식행동 부분에서, 행동 부분에서, 환경 부분에서 찾아내요. 진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재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 개인한테 또는 가족한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병원 가보게 되면은 오늘은 당뇨 교육이 있어요, 오늘은 암환자 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센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해요. 개인한테도 교육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중재의 네 가지 영역은 실제로 비타민 무기질이 모자란다라고 하게 되면 식품 영양소를 주기도 하고. 저는 과일은 전혀 살 안 찌는 줄 알았어요.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과일 속의 과당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넘어가요. 이런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상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착하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당류를 먹는 것은 마카롱을 20개씩을 먹어. 근데 이 먹는 것을 도저히 조절을 못해. 이 사람은 일단 정신과적인 치료가 먼저 필요하겠다.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해줘야겠네 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은 물리치료, 이 사람은 간호과, 이 사람은 다른 대하고도 먼저 타 분야와의 협의도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재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중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뭐 한 달 뒤에 이 사람의 혈당이 낮아졌는지, 이 사람이 과일 먹는 것을 많이 섭취를 줄였는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해 본다라고 해서 네 가지 단계. 그래서 영양 관리 과정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 습득 정도가 변했는지, 생화학 수치에서 혈당 수치가 낮아졌는지, 환자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환자가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약물도 기존에 두 알씩 먹던 것을 이제는 한 알로 줄여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약물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영양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돼서 영양 판정을 하고 진단을 하고 중재를 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갖자라는 것이 NCP예요. 그래서 NCP는 순서. 그리고 영양 판정이 뭐가 있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고 중재는 뭐가 있고 모니터링 및 평가는 뭐가 있나 이거 순서 물어보는 거 각각 각각의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시면은 영양 판정과 영양 검색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이 NCP는 미국에서 제시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모델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모델이었고 실제 이거는 영양 판정과 검색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실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영양 판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영양 판정에서의 그 판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양 관리 과정에서는 영양 판정 이후에 진단, 중재, 그다음에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해서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로만 봤다면은 지금 여기서의 영양 판정은 큰 범위의 판정인 거예요. 큰 범위에. 이건 실제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실제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원 입원 환자의 영양 분량은 30에서 50%, 실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못 먹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영양 분량이나 영양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영양에서 필수적인 업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영양 판정 비슷해요. 맨 처음에 똑같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의 영양적인 문제점을 관찰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영양 계획 및 공급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임상영양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지금 그냥 우리는 기본 영양사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임상영양사 시험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임상영양사 시험은 2010년도에 임상영양사라는 그 임상영양사법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2012년도부터 임상영양사 시험을 따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영양사 면허증도 따로 갖고 있긴 한데 그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처음에는 영양 판정을 통해서 병원에 들어온 환자를 먼저 검색을 해라. 어떤 환자가 그래서 모든 환자를 검색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색을 통해서 초기 제일 위험한 환자에 해당이 되는 환자를 영양 판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사 영양 프로필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상 영양학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양사 시험에서 나오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정도만 물어봐요. 영양 검색이 무엇인지 정도만.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서는 큰 범위의 영양 판정 중에서 들어오는 환자들 중에서 딱 봤었을 때 이 환자들 중에서 위험해 보이는 환자를 먼저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이 환자를 빨리 판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프로필을 쫙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빨리 위험한 환자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대사 영양 프로필이라는 것은 이 환자의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환자의 차트를 만드는데 이거는 위험한 고위험군 환자만 찾아내서 만들어요. 모든 환자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만 물어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영양 검색이 무엇이냐 정도만. 자, 봐보세요. 그래서 영양 검색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는데 뉴트리션 스크리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검색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선별이라고도 해요. 스크린. 사람을 골라낸다. 위험한 사람을 찾아낸다라고 해서 스크리닝이라고도 하고
검색 또는 선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스크리닝이라는 단어에서 검색, 선별. 자, 영양 검색이란 이미 정해진 영양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각 환자의 영양적 문제와 그와 관련된 특성을 찾아내서 영양 불량 상태이거나 영양적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 찾아내는 과정이다.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찾아내라. 24시간 이내 빨리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관적 지표가 있고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 주관적 지표라는 것은 씹기가 곤란해요. 잘 안 씹어져요. 연화곤란은 삼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에 음식이 잘 안 삼켜져요. 연화곤란. 씹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식욕이 없어요. 먹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의사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지표는 나만 아는 거, 환자가 말해줘야지 아는 거. 이걸 주관적 지표. 그 다음에 토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토했어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설사가 좀 심했어요. 이것도 환자가 말해줘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육이나 체지방 계속 몸무게가 빠졌어요. 이것도 환자가 말해줘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주관적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팔이 안 움직였어요. 걷기가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말해줘야지 아는 것들을 주관적 지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알려주는 거. 객관적 지표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의 키 몸무게를 봤더니 표준 체중 백분율보다 낮아. 90% 이하로 낮아. 120% 이상으로 높아. BMI를 측정했더니 이 사람 18.5보다 낮아. 혈액검사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3.0보다 낮아. 면역검사하는 림프구 숫자가 1200개보다 적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자는 14보다 낮아, 여자는 12보다 낮아.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 혈액검사 결과 판정 기준에서 낮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말해줬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지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초기 영양 검색을 하고 이 사람 위험한데, 위험한 사람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사 영양 프로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앞에 거하고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얘는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판정 검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태를 좀 나누어서 보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원식의 종류 들어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병원식의 종류 들어가도록 할게요.